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너무 이제 막 언론에서 계속 테레비전 켜면은 하루 종일 이 코로나가 나와서 계속 하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불안하죠. 또 특히 지병이 있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더욱 이제 혹시 이 병에 걸려서 죽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사업하신 분들은 어때요? 이제 사업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지금 거의 다 몇몇 업종을 빼놓고는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대출금도 반환해야 되고 또 이자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사업장을 임대했을 때 임대료도 내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관리비도 나가고 얼마나 많이 나가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너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되니까 이러다 혹시 이거 부도나는 거 아니냐 하는 막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금 세계가 진행이 될지 또이 나라 경제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제는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또 이제 건강에 문제가 어떤 분은 생겨서 이 건강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 자녀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혹시 직장에 어떤 분은 문제로, 또 이제 시험을 앞둔 분들은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잘못 보면 어쩌지 그런 불안한 마음 있죠. 1차 시험 합격했는데 면접을 앞둔 사람도 어떻게 돼? 면접 떨어지면 또 어떠냐? 이런 불안한 마음 있잖아. 어떤 분들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염려로 불안해하는 분이 있어요. 학교 가다 아이가 혹시 다치면 어쩌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쩌나? 그런 괜한 염려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불안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불안은 우리의 어때요? 이 심령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또 앗아가고 자신감을 우리에게서 또 이제 없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판단력도 흐리게 하고 스트레스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불안하면 어때요? 믿음 생활을 잘 못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교회를 못 오시고 있잖아요. 오고 싶지만은 아니 막 여기저기서 코로나가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한 마음 때문에 교회를 못 오시고 또 오고 싶어도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교회에서 막 코로나 많이 걸리는데 가시면 되냐고 막 이러세요.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또 이제 불안한 마음 때문에 못 가게 해가지고 교회를 못 오신 분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이 불안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누구는 염려하고 싶고 불안해하고 싶어서 합니까? 환경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런 문제를 만나니까 불안한 마음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죠.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불안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의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이 마음의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어제 밤에 오늘 새벽이네요. 이 마음의 불안할 때 이걸 떨쳐버린 거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열심히 운동을 한대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런 음악을 들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그 불안을 떨쳐버리려고. 아니면 이제 허브차 이런 것이 이제 심리적인 그런 정서적 안정감을 주니까 이걸 마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이제 요즘은 좀 조용해졌죠. 전에 보면 마음 수련원이라고 얘가 단이라고 해서 있었잖아요. 거기 가면 어때요? 막 여기저기 많은 전봇대 붙여놨는데 굉장히 거의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합니다. 왜 그러냐?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 마음 수련원에 가서 마음을 수련하면서
그 불안한 마음을 이제 달래고 안정감을 찾으려고 그런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불안하면 우황청심원을 드신대요. 그런데 더 심해지면 어때요?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요. 잠을 자려고 해도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또 더 심하면 가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런 것도 안 되는 사람은 어때요? 이제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거나 구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이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약간의 그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 때문에 불안에 떠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왜 불안하게 되냐?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불안에 떨고 있는, 왜 그러냐?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아버지를 왕위에서 축출하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지금 피난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그리고 자기 밑에 있던 군사령관인 요압도 아들 편으로 가서 거기 붙어있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그런 지략가인 아이도벨도 상황 판단해 보니까 압살롬한테 붙어야 될 거예요. 그래 압살롬 편으로 갔지. 많은 그 밑에 있던 휘하 장수들, 대신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아들 편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 국민들, 나라의 민심도 압살롬 편으로 간 가운데서 소수의 그런 장수들과 신하들과 함께 지금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허겁지겁 정신없이 지금 피난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언제 군대를 보내서 추격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이제 빼앗을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비웃고 이제는 조롱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는 너무나 불확실한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환경과 상황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불안에 떨고 두려워했던 다윗이 한순간에 그 두려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런 내용이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불안에 떨던 사람이 불안해하고 있던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오히려 내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 벌벌 불안에 떨면서 낙심해 있던 사람이 한순간 이런 불안의 마음이 사라지고 확신과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조금 전까지 불안하고 낙심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 비결이 나와 있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마음이 불안할 때 그 마음의 불안을 떨쳐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불안할 때 이 마음의 불안을 어떻게 하면 떨쳐버릴까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아야 됩니다. 다윗은 환경과 상황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이야,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지? 얼마나 마음의 불안이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불안에 떨다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안에 떨다가 누구를 바라보면,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왕이 할 때 쫓겨다닐 때 그 위기 가운데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그 수많은 고비 가운데서 자기를 붙들어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그 가운데서 지켜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 지금은 자기 곁에 그래도 장수라도 있고 사람들이라도 있지만 그때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이보다 더한 상황도 있었는데, 더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니까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이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을 때 그 마음의 모든 불안함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아니면 지금 사업이 원하는 대로 안 돼가지고 가정이나 자녀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환경이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도, 나의 미래와 운명도, 내 사업체의 이 흥망도,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도, 나의 건강도, 여러분 우리 가정도,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여러분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기가 한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기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요셉아, 진흙이 토기장기의 손에 있음 같이 네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 가정도, 너희 사업도, 너의 건강도, 너의 자녀도, 너의 미래도, 네 교회도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이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어려울 때 건져주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도와주십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결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면요, 문제만 바라보면, 나 자신만 바라보면요, 낙심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우주보다 크시고 더 놀라우신 그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녀가 와가지고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제게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좀 도와주세요. 그래봐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능력이 없으면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 도와줘요. 근데 아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습니다. 딸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는데 아버지, 어머니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 그를 도와줄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그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고 도와주고 책임지고 이렇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에 불안해하지 말고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면요, 항상 불안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불안했는데, 아, 나를 예전에 건져주신,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주님, 그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이 나의 장래에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의 그 칼날이 두렵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가 이제는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에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이나 문제나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걸 바라보면 항상 내 마음은 요동하고 불안해. 바닷물결이 요동하는 것처럼 내 안에서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은 이 불안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는 어때요? 첫째는 주님을 바라보고, 두 번째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기도로 맡겨야 됩니다. 거기 시편 46편, 42편 거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한번 볼까요? 네, 7절, 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그러죠.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그리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께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미래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면은 성경에 보면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지고 내 염려를 내가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계속 마음이 불안하죠. 염려, 걱정이 엄습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아멘.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제가 너를 권고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염려하고 있대요. 걱정하고 있대요. 불안해하고 있대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빌립보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6절 보면 다시 뭐라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녀 문제도, 사업 문제도, 건강도, 직장의 문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불안해하고 있는 자들아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는 자들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내가 그걸 가지고 계속 있으면 불안하고 계속 염려 걱정이 돼.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자녀 문제 가지고 막 어떤 분들은, 부모님들은 막 염려하고 불안해한 분들이, 여러분 주님께 자녀를 기도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업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사업도 주님께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인도해 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누구의 손에? 주님의 손에 여러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맡기고 내가 붙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또 목회하면서 얼마나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많이 만났겠어요. 저는 이제 이걸 배우기 전까지는 막 속으로 고심고심하면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딱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답이구나. 그래서 이제 어떤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도 지금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여러분 기도합니다. 자녀 문제로 제가 엄청 힘들었을 때도 주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교회 건축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주님께 맡기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최상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를 이루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도 다 주님 손에 있으니까 주님께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이 불안을 떨쳐버리려면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맡겨야 됩니다. 못 맡긴 사람은요 항상 마음이 불안해. 항상 마음의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못 맡기고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염려 걱정을 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막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막 여기 그러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이 염려하고 있으니까 그걸 알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염려스러운 일,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일이나 문제나 이런 거 터졌을 때 다 사람들이 처음에 놀래고 또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아, 어떻게 하지? 막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불안해. 그런데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면요, 불안했던 두려웠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오면서 내 안에 확신이 딱 생기면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마음이 불안할 때 그런 말씀인데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묵상해야 합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능력의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불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때요? 환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의심 가운데 있는 자에게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힘이 없는 자에게 말씀을 읽으면 새 힘이 생깁니다. 불안해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경험이에요. 저는 이런 걸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내가 목사는 있잖아요. 성도들은 어떤 누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은 장로님이 가서 목사님이 가서 또 셀 리더가 가서 막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떻게 돼? 목사가 힘들었다고 누구한테 가서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누가 와서 목사를 위로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 예. 네. 그렇잖아요. 그럼 목사도 어떻게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힘들 때. 근데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요? 세상에서는 위로받기 어렵거든, 목사는. 그러니까 이게 외로운 그런 문.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불안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능력의 주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그런데 또 다시 돌아와서 환경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다시 불안한 마음이 들려고 해. 그런데 딱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확신의 말씀을 들으니까, 소망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이 여러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막 여러분이 어떤 막 불안한 마음이 들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면 탁 성경을 읽어요. 그걸 읽다 보면 어때? 내 마음에 탁 꽂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레마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그거를 계속 적어가지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러면 어때요? 두려우면 어때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이라.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네가 불 가운데 통과할 때 그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통과할 때 그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 하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외롭다고 했는데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 이런 말씀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외로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소리 들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불안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계속 코로나가 막 이제 다시 또 이제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TV 켜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코로나 이야기 나오죠. 불안한 이야기만 나와요. 근데 계속 테레비 앞에서 그거 듣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에 불안해. 어휴, 어디 가다가 이거 코로나 걸리면 어쩌나? 이런 불안함.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 TV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 마음이 더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불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진짜 놀라운 그런 나에게 확신과 평강과 그런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마음이 불안할 때 그런 말씀인데, 마음이 불안할 때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찬송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이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면요, 절대로 우리 마음에 이 불안함이 사라지질 않아요. 네. 여러분이 어떤 해보셨을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어. 불신앙, 또 부정적인 생각. 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무슨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마음이 안절부절해. 계속 불안해. 그리고 원망 불평함.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해가지고 막 원망 불평하면요, 계속 여러분 마음은 요동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어도 그것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 두려웠고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막 불안에 벌벌 떨다가 누구를 바라봤다 했어요? 주님을 바라봤죠.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아, 그래 맞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을 바라. 그리고 하나님께 뭐를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어요. 생명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맡겨서 기도로. 그리고 그때는 이제 성경이 없었으니까. 네. 그리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 거기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면 지금 다윗이 뭐 자기 영혼에게 말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너 낙심하고 어찌해 네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지금 불안해하고 낙심했었는데 자기에게 그래. 야, 너 뭐 때문에 지금 불안해하고 너 낙심하고 있어?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 그리고 그분께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것을 믿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의 모든 불안함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나 환경 가운데 처했을 때 계속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고 있으면요, 절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 마음이 불안함이 사라지잖아.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그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런 일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아멘 감사하고 찬송할 때 불안함이 사라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보면 지금 다니엘의 원수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다리오 왕한테 가서 말해가지고 한 달 동안 뭘 누구에게 구하면은, 왕에게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면은 사자굴에 넣자. 근데 그거를 조서가 쓴 걸 공포된 거 알고 집에 가서 전에 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대요. 여러분, 아,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 죽으면 어쩌지? 그렇게 불안해서 벌벌 떨지 않고 여기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대. 아, 하나님께서 이것도 뜻이 있으셔서 허락한 일이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리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 믿음대로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천사를 보내 사자 입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원수와 대적들은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어때요? 조금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어. 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니까 마음이 불안하질 않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가지고 두들겨 맞고 갇혔는데 조금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뭔가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어 매를 맞고 이 감옥에 갇히게 했구나 하고 거기서 감사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권능을 거기다 역사해가지고 다 교도소, 이 감옥의 옥문이 열리고 교도소장과 온 집이 구원받는 역사에 일어난 거예요. 막 불안해가지고, 아, 여기 이제 감옥에 갇혀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는 다 죽게 생겼는데 이런 벌벌 떨질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이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뭔가 뜻이 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불안하지도 않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마음이 불안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면요, 절망의 바다에 낙심의 바다에 빠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을 만났어요. 밤새 이 배가 이제 표를 하고 떠다니다가 새벽녘이 됐는데 누군가가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말해요.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하소서. 그래서 오라 하니까 주님 말씀이 오라 가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풍랑이 있는 어마어마한 파도가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 엄청난 파도 위를 그 걸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 갈릴리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가정을 위협하고 내 사업체를 위협하고 내 인생을 위협하는 아무리 그런 어떤 질병의 파도, 시련의 파도, 환란의 파도, 이런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가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은 두렵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 다시 말해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절망의 바다, 낙심의 바다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본 마음이 불안할 때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세요. 아멘. 다 맡겨요 여러분. 내가 붙들고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로 맡길 뿐만 아니라 마음이 불안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령께서 이 종을 통해서 왜 불안해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하면서 네 마음의 불안함을 떨쳐버리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앱에 안 나오고 어떻게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릴까봐 해가지고 있잖아요. 집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뭐 유튜브로도 안 보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계속 마음이 요동하고 불안하죠. 근데 앱에 나와서 마음이 불안할 때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어, 내 마음이 불안했던 것이 사라져요. 아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어떤 일, 어떤 환경,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사업 때문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마음이 불안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너의 모든 문제를,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기도로 맡기라.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평강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 부정적으로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찬송하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든 마음의 불안함이 떠나고 평강이 오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